박성민. 이 정도면 사주가 주범. 조선일보가 또 다른 사과문에서 밝힌 대통령 악마화시키는 일러스트 사용은 총사회. 조국 교수 부녀 이미지 사과한 이승규는 두 건이 더 적발되어 그 고의성이 확인됐고, 그외 김정엽 기자가 마스크 관련 기사에 두건 사용. 왜 사주가 주범이냐고. 대통령과 조국 교수, 그리고 그두 분이 가족을 향해 휘둘렀던 수많은 펜떼 살인 기사들이 그 반증입니다. 박성민. 조선일보 또 사과. 문 대통령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 확인. 총 4회 부적절 사용. 간큰 제약사 공장장 가짜 마스크 7천장 경찰에 팔아. 김정엽 두 건.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. 경찰 법원 공무원 사기 혐의 조사. 이승규 두 건. 동중하초 설명에서 확진 안된딱한 명.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. 이승규, 산속에서 3천여 명 모임 의혹, 인터컵, 경찰 고발됐다. 조선일보 또 사과, 문 대통령 일러스트도 부적절 사용 확인.